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2부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혜입니다. 자, 1부에 이어서 2부는요, 남한사성 마스터와 김정철 해설위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해외 선물 시장 안에서 전략들이 궁금하시다면요, 신세계 바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신다면 이런 전략들 받아볼 수 있습니다. 9명의 마스터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아래에 지금 저희가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요, 실시간으로 여러분께서 함께 참여가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실시간 채팅방도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이들 연락처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도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신세계를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요,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 또한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2부 역시 남한산성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쉬어가는 동안에도 뭐 시장은 뭐 1부에서 짚어봤던 그 흐름대로 가고 있는데, 오늘은 원유 재고가 12시에 있잖아요. 네네. 그 재고 발표를 두고 또 기다리고 있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그 종목 접근 시 유의 방법도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오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12시에 지표 발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1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1시간 정도 남았기 때문에 현재 포지션을 갖고 계신 분들은 포지션을 뭐 굳이 뭐 만약에 손실이 나신 분들일지라도 포지션을 좀 정리하실 필요는 없고, 무포이신 분, 포지션이 없으신 분들은 굳이 지금 현 구간에서 진입하실 필요는 없고 충분히 12시 이후에 움직인 상황을 보고 진입하시는 게 올바른 거래 매매 방법이고, 현재 포지션 갖고 계신 분들은 계속 포지션을 갖고 계셨다가 12시 전후에 가지고 만약에 수익이 났다, 수익이 났다라고 하면 진입가에다가 스탑을 잡고 진행을 하시는 게 오늘 5일 같은 경우에는 지표 발표를 앞두고 거래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거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일과 골드, 이 두 종목에 대해서는 좀 흔히 좀 접할 수 있는 상품이기도 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많이 선호하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유의 말씀드렸고요. 자, 김정철 해설위원님, 네. 오늘은 그래도 어떤 종목이 주인공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종목은 당연 제가 봤을 때는 안전자산을 대표하는 골드와 그다음에 유로, 그다음 오일 뭐 이렇게 세 개를 볼 수 있겠는데, 그래도 오일 같은 경우 어차피 이제 12시에 오늘 재고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남한성 마스터님이 얘기해 주셨듯이 API 원유 재고가 이미 나와서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된 부분 좀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 EIA에서 이제 발표가 되는데, 물론 약간의 이제 그 각 발표되는 기관에 대해서 약간 좀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API 같은 경우는 석유협회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에너지정보청, 정부기관인데 어느 쪽을 우리가 무게를 많이 두냐면, 사실 장중에 우리가 많이 그동안 접해왔던 원유 재고 발표가 EIA, 에너지정보청에서 발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약간 공신력을 조금 더 더한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오늘 원유 재고 발표가 사실상 API와 크게 다르지는 않겠지만 그 정도에 따라서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골드가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 현재까지는 그렇게 크게 뭐 재미를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발표된 이후에 어느 정도 변화성 분명히 조금은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근데 비슷하게 간다면 사실상 우리가 보는 방향대로 아마 이제 상승 추세를 어느 정도 줬고 오늘 많이 반영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밀릴 수도 있겠지만 이게 석유가 지금 현재 태풍 커리케인이 온 다음에 첫 반영하는 지표라서 이게 이 데이터가 상당히 조금 약간 혼란스러울 가능성도 분명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확인하고 가는 것도 참 좋다. 제가 봤던 미리 예측하는 것도 좀 중요하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확인하는 부분도 좀 좋지 않나라는 점에서 그 전까지는 좀 유로화와 골드 위주로 좀 많이 보다가 어느 정도 유가 발표가 나오면, 재고 발표가 나오면 그때 좀 어느 정도 크루드 오일에 좀 보시면 좀 좋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크루드 오일을
예, 가솔린도 한번 차트를 한번 같이 봐보시면 네. 이제 완전히 반대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가솔린 그런 부분은. 최고치였잖아요. 가격대가. 네, 네네. 오히려 가솔린 쪽이 좀 상당히 좀 변동이 좀 심했습니다. 심했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이랑 차트를 같이 해서 같이 보신다면 상당히 좀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나왔던 재고에 대해서는 합의의 영향을 뺀 채 나온 그런 재고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이후에 합의가 온 이후에 처음으로 좀 적용한 그런 재고 발표이고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의 변동성을 예상을 해본다라는 그런 말씀까지 해주셨고요. 역시나 최근에 또 가솔린 가격도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최고가로 올라왔던 가솔린 가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재고도 함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역시나 오늘장의 주인공은 골드와 유로에 많은 관심이 쏠려 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자, 그렇다면요. 2부에 들어선 순간 지금 현재 시세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에 대한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S&P 500 먼저 볼까요? S&P 500은요. 2462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0.10%가 빠진 가격대입니다. 지금 분봉으로 보고 계시는데요. 빠졌네요. 지금 막 빠진 가격대인 것 같아요. 2461.25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유로에 대한 부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 FX 가격은요. 1.2를 계속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네요. 이전에 상승폭보다는 조금 줄어든 가격대인데 1.20130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볼게요. 골드는 1348.8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유지가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루드 오일 가격 볼까요? 아, 크루드 오일은 저희 방송 시작 전후 지금 2부 들어와서도 계속적으로 같은 가격대인데 48달러 후반대에서 지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11시 10분이 지나갔는데요. 현재 각 종목별로의 현재 시세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뭐 해설위원님 말씀해 주셨듯이 유로와 그리고 골드에 대한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시황이 워낙 변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신 남한산성 마스터님이 서울경제TV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시황을 쓰시잖아요. 마스터님. 네, 네. 언제 어느 시간대 바로 좀 시청자분들에게 보여주시나요? 제가 보통 이제 시황 같은 경우에는 한 3시 오후 오후 3시 정도에 이제 네. 시황을 올리는데 네. 여러분들께서는 한 오후 한 4시에서 5시 사이에 네이버 창이라든가 뭐 네이트 뭐 검색창에 네. 네. 남한산성 네. 해외 선물이라고 치시면 네. 바로 네. 뉴스 창에 네. 서울경제 TV에서 제공하는 시황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네. 포털 검색창에 검색만 하면 바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 무료로 다 제공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께서 네.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네. 검색창에 네. 뭐 굳이 남한산성 해외 선물 아니더라도 네. 남한산성이라고만 치시더라도 네. 뉴스 코너에서 네. 접하실 수가 있으니까 네. 그거 보고 거래를 하신다라고 하면 네. 물론 제가 뭐 시황을 매일같이 올리지만 네. 100% 맞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네. 거래하시는데 굉장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네. 것 같습니다. 그 남한선생님의 마스터님의 시황 플러스 그 다음 신세계에서 남한선생님 가입하셔가지고 신세계에서 그 무료로 남한선생님의 시그널까지 받으신다면 거의 퍼펙트하지 않을까 네. 네,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대응 네. 자체도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황 전체적인 방향에서 어느 정도 좀 헷갈리신 부분들이 있다면 실시간으로 이제 소통하시면 가장 좋은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지 않나.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네. 어제 같은 경우에 네. 잠깐 그 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제가 이제 시황에 올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다시 검색을 하셔도 좋은 부분이신데 어제 같은 경우에 제가 시황에 어떻게 올렸냐면 유로 같은 경우에 1.1927 에서는 매수로 대응을 해라. 그리고 목표가는 1.1957이다. 어제 같은 경우는 짧게 박스권 매매를 하라고 제가 시황에 올려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1.1927에서는 매수, 1957에서는 매도 전략으로 어제 대응을 시황대로 했다라고 하면 뭐 짧은 구간이지만 계속해서 박스권 매매를 하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5일 같은 경우에도 어제 같은 경우에 제가 시황에 올린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게 어제 시황인데 어제 같은 시황에서는 48.56 2위로 올라타면 이때부터 매수로 대응을 하고 목표가는 49.24까지만 보셔라. 49.24 그리고 매도는 자제를 하시고 매수로만 공략을 하라고 어제 제가 말씀을 시황에 네. 그대로 올렸습니다. S&P 같은 경우에도 어제 같은 경우에 시황 올린 내용 뭐 지금이라도 뉴스 검색하셔서 보시면 아실 수가 있을 건데 2456.8 그러니까 2457에서 매수로 대응을 하셔라. 그리고 목표가는 2465까지만 보시라고 시황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방송 때문에 시황을 못 올렸고요. 네. 내일도 시황은 계속 올릴 예정이니까 네. 보고 참고를 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거래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많은 도움이 되실 걸로 믿습니다. 네. 제가 지금 바로 검색을 해보니까요. 남한산성 해외선물 이렇게 검색을 하니까 바로 나오네요. 네네. 네. 매일마다 이렇게 꾸준하게 올려주시고 지금 말씀해주신 가격대를 지금 이 시황이 그대로 적어 있습니다. 가격대까지 그리고 손절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각 종목에 대해서 꼼꼼하게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매일같이 시황 함께 하신다면은 이 매일 또 거래하시는 매매자분들에게는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황과 함께 살펴봤고요. 근데 지금 중요한 게 유로에 대한 부분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또 유로 전문가님이 또 나오시니까 유로에 대해서 안 물어볼 수가 없네요. 1.2가 이전에는 한번 돌파를 했었잖아요. 네네. 다시 눌린 이후에 1.8까지 떨어진 이후에 오늘 다시 1.2를 돌파한 상황인데 네네. 여기서 이제 앞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할 시나리오와 매매자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당분간은 유로 같은 경우에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신세계 제가 프로를 봤는데 네네. 그때 나오신 해설위원이 아마 김호균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김호균 해설위원도 똑같은 얘기를 하시던데 어떠한 유로 같은 경우에 1.208까지 갔다라는 부분은 유로화가 올라갔다라는 부분은 휩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잠깐 차트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네네. 지금 중요한 자리가 1.1986과 1.1986 이 자리가 다 휩쓸 자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떠한 세력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겠지만 1.1986을 건드리면 일단은 굉장한 상승세로 올라간다니까 이런 구간은 제가 이제 일명 또 이름을 붙였습니다. KTX 구간이다. 조종이라는 KTX 구간 거의 네. 중간에 정차나 이런 게 없어요. 건들면 표현이네요. 예, 건드리면 그냥 올라가는 구간.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드라기 기자회견 난 이후에 1.1986을 건드리자마자 쭉 한번 전고점까지 올라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추가 상승은 없을 걸로 보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계속해서 박스권의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유로화가 전에 고점인 1.2083을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그 다음 고점은 1.215까지 상승을 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전고점이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유로화는 다시 저점인 8월 30일 날 찍었던 1.18 그 1.18 때까지는 다시 하락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오늘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시는 데 있어가지고는 1.1986 아래로 일단은 내려와야 됩니다. 1.1986 아래에서 여러분들이 거래를 할 수 있는 자리이지 1.1986 위에서는 매수도 아니고 매도도 아닌 그러한 자리다. 차라리 이런 자리는 여러분들이 피해가시는 자리가 됩니다. 이런 자리에서 그냥 어영부영 거래를 하시다가는 자리야 수수료만 그냥 날리는 그러한 네, 그렇죠. 매매가 될 수가 있으니까 차라리 이런 자리는 지나간 자리 항상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거래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 이길 수 있는 구간에서만 거래를 하시는 게 좋고 사실상 저 같은 전문가들도 이런 구간에서는 거래를 자제하는 그러한 구간이라고 볼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남한산성 마스터와 같은 전문가도 피하는 구간이라면 네. 당연히 이거는 또 피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KTX 구간 맞나요? 네, 맞습니다. 좋은 표현입니다, 진짜. 아니, 항상 이렇게 명칭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명칭의 의미가 너무 잘 스며들어서 바로 쏙 들어와요.
좀 퇴계선물 어려워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용어와 함께 익숙하게 좀 거래해 보신다면 네. 상당히 좀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용어들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 용어에 따라서 이 그 퇴계선물에 좀 재미를 좀 놓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차트적 기술적인 분석적인 그런 패턴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파악하는데 교육적으로 상당히 좋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렇다면은 지금 유로에 대해서 마스터님과 함께 여쭤봤는데 해설위원님의 의견도 좀 궁금해요. 아 유로가 네, 네. 이전에 유로에 대해서는 네. 차트 그어놓은 추세선 없었나요? 있었죠. 지금 그래요? 아까도 보여드렸습니다. 보시면은 네. 이 그어놓은 선 자체가 상당히 좀 저는 이제 그때 네. 얘기 드렸던 거 뭐냐면 유로화가 크게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을 구간이다라고 얘기 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뭐 지금 확실히 좀 보여드리기 좀 그렇지만 이쪽 부분 이쪽 구간이었고요. 네. 이쪽 구간이 좀 횡보 구간이다. 그리고 상방으로 제가 얘기했던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거든요. 지지를 받으면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이 구간입니다. 이 라인은 한 3주 전부터 그려놨던 2주에서 3주 전부터 그려놨던 그런 구간 라인입니다. 네. 네. 이 라인은 사실상 근데 저는 이 라인을 다시 만나러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 유로화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이벤트가 끝났고요. 끝났고 이제 근데 유로존 역시 저는 약간 지정 기술적인 패턴보다는 저는 기술적인 패턴은 남아서 마스터님 많이 배우고 있고요. 시황적인 걸로 좀 얘기를 좀 드리자면 네. 사실 유럽 내에 좀 잡음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럼요. 이해관계가 좀 많이 엮여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도 독일 내부에서도 지금 좀 다르거든요. 내용이 서로 서로 다른 상태고.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입장을 한번 바꿨어요, 또, 심지어. 그리고 이번에는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또 이 시민은 또 다르게 나가고 있죠. 이제 그 서로 이제 좀 엇박전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고요. 네. 지금 유로존 같은 경우는 또 하나 이슈가 있는 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그 유럽 내 그 헌법재판소 같은 데가 있어요. 네. 있는데 난민 할당에 대해서 난민 할당이 매우 적법하다. 헌법의 합헌이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유로존 내에서 난민을 좀 받지 않는 몇몇 국가가 있습니다. 네네. 국가에 대해서 좀 이제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얘기가 생겼죠.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유로존 자체가 약간 좀 삐걱거리는 모습들이 조금씩 나와줘요. 나와주는데 이번에 좀 어느 정도 의견을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각국의 이 문제점은 뭐냐면 유로화에 대한 통화 자체가 각국한테 유리하게 흘러가냐 불리하게 흘러가냐 차이인 거거든요. 지금 이게 이제 통화 지금 최근에 유로화가 급등을 하다 보니까 유로화 강세에 따른 이제 수출 쪽에서 타격을 받는 나라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좋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독일 같은 경우는 좀 여유가 좀 많은 편이고요. 독일은 지금 당장 추가적으로 유로화 강세가 나와도 네. 현재적으로 안정적으로 좀 취하는 게 좋다라고 좀 판단하는 거고요. 이제 그런 역학관계가 좀 많이 얽혀 있고. 특히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좀 전체적으로 좀 은행들 네. 자체가 사실 이 유로화 급등에 대해서 좀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달금리가 올라가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유로존이 결국은 이 금리 인상 속도를 좀 빠르게 하거나 양적완화 축소를 빠르게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 내부적으로 이 잠재적인 이슈들, 이탈리아 같은 이제 이탈리아 은행들 같은 경우가 조금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로화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달금리 자체가 문제가 생기고 또 양적완화 축소되면 금리 인상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은행들이 내야 될 이자가 많아진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통일된 의견을 좀 보여주기가 힘들기 때문에 단기간 추가적으로 좀 많이 좀 유로화가 급등하는 경우는 좀 부담이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도 조금 올라가는 상태이긴 하지만 그런 게 조금 부담이 있지 않나.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다시 만나러 오지 않을까. 제가 그건 이 라인을 만나러 오지 않을까. 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이제 이거는 이제 약간의, 롱텀한 전략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데이트레이딩 관련한 전략은 제가 봤을 때 나우선 마스터님과 의견이 좀 동일하고요, 저도.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좀, 내용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마스터님과 그 해설위원님이 오늘 꼭 함께 방송을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아, 지금 이제 한 시간 반이 흘렀는데 두 분의 합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쯤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어떤 합이요? 네네. 저는 약간 그 각 용어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중요하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부분들에서 제가
차트와 좀 비교를 해봐서 봤을 때 KTX 라인이라고 얘기해 주시는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 네. 저도 처음에 배울 때 상당히 좀 네. 최소한 어렵게 공부한 편이거든요. 저는 되게 그래요? 공부를 정말 어렵게 공부한 편이에요. 이런 거 다 영어로 공부하고 막 그랬거든요. 정말 영어를 잘 못합니다만은 예, 영어 공부하고 되게 어렵게 공부했는데 제가 만약에 좀 초반에 좀 나은 선생님을 만나서 해설물을 공부했다면 좀 더 쉽게 공부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그런 알겠습니다.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마스터님 네.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기술적인 네. 테크니컬한 부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우리 또 회수리용께서는 펀드멘탈적인 또 해박한 지식이 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들으실 때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2부 들어와서 유료에 대한 이야기, 기술적인 측면과 시황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크루도일과 그리고 질문들이 계속해서 오고 있는데 저희가 2부는 역시나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의견과 상담 그리고 질문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방금 해외 선물 공부를 네. 좀 어렵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마스터님이 처음이 또 궁금하기도 해요. 어떻게 처음에 또 공부를 하셨는지. 저는 네. 이제 금융 쪽에서 네. 금융회사에서 트레이더로 있으면서 네. 기본적인 거 그런 거 이제 뭐 처음부터 그거 이제 배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업을 하면서 네. 또 전업할 때하고 어떤 조직에 있을 때하고는 확연히 틀리기 때문에 맞아요. 또 이제 스스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워낙에 기본기는 탄탄하게 먹기 넘어서 배운 게 아니고 A부터 Z까지 배웠기 때문에 공부하는 데는 그렇게 네.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네. 초반부터 워낙 트레이더로 네. 시작을 하셨고 아주 기본부터 찬탄히 배우셨고 그 이후에는 이제 홀로 독립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NS 기법에 대한 부분을 또 그 연구를 하셔서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전업용이죠, 그거. 네, 네. 그러니까요.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이걸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이 이제 네. 저와 같은 그 해외선물이나 전 주식도 상당히 어렵게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하면 그만큼 수업료와 그만큼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네. 이 방송을 보면서 해외선물 시청자분들은 이 남한선 마스터님과 함께하면 저가 제가 그 지나갔던 것보다 훨씬 더 쉽고 압축되고 응축된 전략으로 그 남한선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 쉽게 배울 수 있다는 부분. 시행착오를 좀 줄일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좀 도움이 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행착오가 많으면 많을수록 지치고 힘듭니다. 이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좀 쉽게 접근하고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들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많이 좀 나오지 않나. 그렇게 네.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신세계와 함께 하신다면은 이런 남한선 마스터와 함께 하면서 해외 선물을 더욱더 쉽고 빠르게 전략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알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함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뭐 오늘은 원유 재고 발표가 12시에 있는 날이기 때문에 아직은 발표가 되지 않았지만 이에 대한 외신과 뉴스 그리고 속보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엄마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들이요. 일단 두려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합의 이후에 오일 가격이 계속적으로 5일 연속 상승을 했는데 오일 가격의 회복 주기였던 오일 가격이 전망에 엄마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라는 그런 기사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지금 아래 속보도 함께 떠 있습니다. 지금 카리브 섬이 초토화가 됐다. 미국이 비상이 걸렸다라는 그런 뉴스인데 이에 따라서 오일 하락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열어놓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그리고 이 상황에서 국채가 이전에 일부의 상황보다는 상승폭을 더욱더 높여가면서 현재 가격대는 127-2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전의 상승폭 전날에 좀 소폭 조정을 받았는데 그 이상의 상승세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0.42%의 상승세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현재 상황 볼까요? 골드는 탄력 좋은데요. 1350을 넘고 1351.2 3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골드에서도 움직이고 있고 안전자산인 국채와 골드 그리고 크루도일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뭐 같은 가격대이기도 하고요. 안전자산과 골드가 올라가고 있는데 두 분께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마스터님
국채가 지금 갑자기 상승폭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네? 뭘 어떻게 네, 말씀인지 나 이해가 안 가요. 뭐 지금 상승세가 계속 상승세가 좀 더 이어질 걸로 뭐 골드도 마찬가지고 지금 안전자산이 골드 그다음에 10년물 미국 국채 그다음에 엔화 안전자산 트리오 삼형제가 다 동반 상승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11시 지금 현재 30분인데 적어도 유럽장이 끝나는 1시 30분까지는 계속해서 어떠한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고 만약에 반전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새벽 1시 반 이후에나 어떠한 조정 국면으로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 질문이 너무 짧았죠? 그리고 이제 제가 국채나 골드를 좀 얘기 드리자면 사실 이제 저는 두 개 다 오른다고 얘기를 했지만 국채는 오늘 오르면 안 되거든요. 사실 약간 좀 이르게 조금 올라가는 게 좀 있는데 그래요? 일단은 일단 이제 유로화 관련한 이슈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제 좀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좀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태풍 관련해서 허리케인 관련해서 좀 얘기를 좀 드리자면 이제 포커스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비가 간 뒤로 엄마가 왔는데 엄마가 왔을 때도 똑같은 패턴으로 과연 움직이느냐. 그러니까 유가가 지금 휩쓸고 지나갔을 때 과연 똑같이 또 유가는 빠지고 가솔린 오르면서 다 이제 그럴 경우는 다시 또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는 다시 정제해서 가동되고 그러면 다시 유가가 오르고 이런 패턴 반복하느냐. 우리가 이거를 조금 좀 눈여겨서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근데 이게 이제 재앙적인 거기 때문에 이 부분 많은 피해가 없어야 되겠습니다만은 분명히. 많은 피해가 없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게 현재 이제 그 태풍 하비보다 전 태풍보다 허리케인보다 더 이제 규모가 세다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 때문에 과연 이 다음이 어떻게 움직이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패턴적으로 똑같이 보여주냐 이게. 이게 또 중요한 게 워낙 뭐 태풍이라든지 허리케인은 또 생성이 됐다가 소멸되기도 하는데 하비 다음에 지금 엄마가 오고 있잖아요. 엄마 다음엔 또 호세가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호세 뒤에는 카티아라는 이름의 허리케인이 예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간단하게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태풍이 오잖아요. 우리는 허리케인이라고 하는데 규모 자체가 우리나라에 온 태풍보다 규모가 더 세요. 그쪽에서 허리케인 규모가 우리가 생각한 태풍보다도 더 규모가 세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평균적으로 좀 더 규모가 크고 훨씬 더 강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체감적으로 좀 느껴보면은 우리의 태풍 왔을 때 느낌보다도 조금 좀 강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미국 경제 과연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이제 중요한 게 이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소비나 나머지 경기는 어떨 것이냐.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걸 대응하는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재난에 대처하는 그 방법.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난하게 재난을 잘 대처하면 좀 좋을 텐데 그렇게 무난하게 할 것 같지 않은 느낌이라는 왜냐하면 거죠. 왜냐하면 이게 피해가 커지면 추경 예산에 대한 부분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좀 대응을 좀 잘해주지 않는다면, 만약에 대응을 좀 못한다면, 특히 오바마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이런 재난이 생겼을 때 대응이 너무 좋았거든요, 항상. 그랬었는데,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 대응이 좀 좋지 못하다면, 또 이게 또 국회에서 미 하원부터 시작해서 이제 또. 커지네요, 문제가. 또 세제 개편화 어쩌고 어쩌고 이 얘기가 또 나오기 시작할 가능성이 좀 있다. 미국은 시스템 자체가, 매뉴얼 자체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물론 대통령이 컨트롤 타워 역할은 하기 했지만은 미국 자체에는 워낙 시스템이라든가 매뉴얼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하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이런 태풍이 오면 GDP는 상승합니다. 원래 GDP는 상승하는 거고 원래 자동차 사고가 많은 나라가 GDP에는 더 좋은 효과는 냅니다. 안 좋겠지만 근데 저도 그 한 2주 전에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2주 전에 태풍이 쏠고 하면 건설 경기가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아,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보험료도 많이 나가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허리케인 하비 충격에 미국 주간 실업수당 청구가 30만 건에 육박했다라는 그런 이슈가 방금 말씀해 주셨던 뭐 일맥상통한 이야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하비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 허리케인에 대해서 워낙 리스크에 대해서 그리고 자연재해는 가늠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험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오늘 원유에 대한 발표, 원유 재고 발표가 있는 날인 만큼 아직 발표를 앞두고 오일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일은 그런데 뭐 저희가 1부 시작할 때부터 가격이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움직이긴 호평 고요치 했는데. 않나요? 그 아, 느낌이. 그렇죠. 네네. 네, 지금 뭔가 지표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네, 그런 모습입니다. 참, 그냥 제가 분봉을 지금 봤는데도 참 네. 재미없네요. 아, 네. 그러니까요. 무리하게 여기서 지금 트레이더, 그 메이저 트레이더들도 여기에서는 무리하게 어떤 포지션을 들어가지는 않겠죠. 그럼요. 현재. 네. 아, 그런 그러니까 안 쪽이에요, 지금.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굳이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뭐 이런 장에 여러분들이 뭐 지금 들어간다라고 하면 거의 도박 수준의 거래밖에 되지를 않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12시 한 30분 정도까지 기다리셨다가 거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뭐 오일 가지고 오를 것이다, 내릴 것이다. 이런 부분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그러한 내용일 걸로 보여요. 네. 워낙 그런 대량 물량 그런 세력들이 손을 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격대도 조용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세력들도 가만히 있는데 이런 시장에서 개인들이 손을 댔다가는 너무 힘들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앞서서 뭐 중동 쪽에 대한 원유 뉴스도 함께 해주셨잖아요. 리비아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에 이 가장 큰 유전에서 다시 오일 생산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이전에 무장단체의 공격으로 인해서 좀 중단됐던 것에 대해서 다시 생산을 시작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지금 로이터에서 심심찮게 좀 들려오고 있거든요. 근데 뭐 유가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리비아에 추가적으로 생산 하나 제기한 거든 크게 이슈는 뭐 되진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번에 사우디랑 러시아가 과연 어떤 합의점을 이끌어내느냐. 이제 중요한 게 내년 3월에 감산 합의가 종료되는 거 되는데 이걸 연장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3개월 정도 더. 3개월 정도 연장에 합의가 되느냐 마느냐가 좀 중요한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합의가 될수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충분히 합의가 돼야지 러시아는 어느 정도 좀 자기 이득을 좀 취할 수 있는 구간이 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감산을 하고 있는데도 자꾸 유가는 어느 레벨 이상은 못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어느 정도 내심, 아주 내심적으로 좀 얘기를 하자면은 이런 그 미국에서 있는 이제 이런 재난 같은 허리케인 같은 게 어느 정도 미국에 있는 이제 시추 시설 관련 좀 타격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아마 사우디나 러시아 같이 지금 아, 생각하고 있는 바일 거예요. 오히려 또, 왜냐면 자꾸 이제 미국 쪽에 생산이니까 자기들이 감산하면 미국 쪽에 혜택을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역학관계가 좀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감산 합의 제일 안 지키는 곳이 리비아하고 이라크입니다. 이라크인데 감산 이행률이 제일 떨어지거든요. 제일 떨어지기 때문에 이두 나라 중에 이제 리비아가 또 다시 생산 재개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오펙이나 국가들이 합의를 통해서 얼마나 이번 달 말에 또 회의가 있거든요. 그 회의 때 얼마나 좀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결과 도출하느냐. 그런 부분들이 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유로는 이렇게 다양한 나라와 이런 다양한 변동성이 엮여 있는 만큼 할 이야기가 많네요. 자, 외신 쪽에서도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 역시나 뭐 합의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 여기서 시청자분의 문자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011님이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마스터님, 해외 선물 매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는데, 이 시간을 보니까 이전에 두 분이 오늘 해외 선물 처음 배웠을 때 쉬웠다, 어려웠다, 이럴 때좀 보내주신 것 같은데, 마스터님에게 질문이 온 거거든요. 네, 가장 중요한 게,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바꿔서 딱세 가지를 고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왜딱세 가지 하잖아요. 네, 하나 골라주셔도 되고요. 네. 제가 잠깐 네. 준비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 네네. 네. 보통 우리가 보면 네. 가장 아, 이게 답이 되겠네요. 이게 설명이 될것 같아요. 제가 이제 준비를 해왔는데 네. 이제 이건 뭐 제가 이제 전에 강의 때 스페셜 강의 때 네. 말씀드렸어요. 일단 매매 구성에는 네 가지죠. 우리 또 해설위원 전문이신 펀드멘탈, 뭐 세계 정치 경제, 그다음에 금리 동향, 환경 기후, 뭐 지정학적 리스크라든가 여러 가지 국제 경제의 기초 요건이 되는 펀드멘탈적인 측면, 그다음에 저처럼 테크니컬하게 캔들, 파동, 패턴, 그다음에 추세, 보조 지표 같은 걸 보고 분석을 하는 기술적 분석, 그다음에 자금 관리, 그다음에
네 번째로 마인드 컨트롤 이렇게 크게 네 가지의 매매의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근데 이 중에서 단연 가장 중요한 건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대부분의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 처음에 접하신 분들은 거의 펀드멘탈에 의존을 하고 거래를 해요. 그러다가 한 1년 정도 지나시면 이제 차트에 눈을 뜨시고 기술적인 부분에만 또 매달려요. 이렇게 해서 한 3, 4년을 또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최후에는 마인드 컨트롤이 얼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스스로가 이제 인지를 그렇죠. 이제 하시는데 이 네 가지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근데 이 마인드 컨트롤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거래하는 하는 거에 대해서 중요한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마인드 컨트롤은 일단 개념이 있으셔야겠죠. 네. 개념, 컨셉. 그러니까 네. 이 개념이라는 것은 객관화된 객관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본인한테 주식을 하시는 분이든 해외 선물을 하시는 분이든 나한테 있어가지고 주식이 무엇인지 나한테 있어서 해외 선물이 무엇인지 어떠한 재테크의 부분이냐 아니면은 어떠한 내가 투기성의 어떠한 개념이냐 먼저 이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먼저 컨셉을 잡으신 다음에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디파인. 정의. 정의. 네. 내가 지금 거래하는 거에 대한 규범이 있어야 돼요. 규범. 이 규범도 객관적인 규범이 아닙니다. 본인한테 맞는 주관적인, 굉장히 주관적인 개념, 정의를 본인이 내리셔야 돼요. 세 번째로는 룰. 자기만의 원칙이 있어야겠죠. 일단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것은 이렇게 세 가지 개념과 그 다음에 자기만의 정의, 규범, 그리고 원칙이 존재했었을 때 그 다음부터 마인드 컨트롤이 작동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수행자로서의 트레이더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현재 초보자들이라든가 한 3년 정도 거래하신 분들은 수행자로서의 트레이더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계속 공부만 합니다. 자기 게 없다라는 거죠. 네. 어떤 카페 들어가서 뭔 매매 기법이 있으면 그거 네. 갖고 와서 또 그거 그냥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냥 수행자라는 거죠. 자기가 어떠한 자기 걸로 만들지 못하고 계속 공부만 하는 트레이더는 1년이 가고 3년이 가고 5년이 가도 항상 그 밥에 그 나물이다. 네. 맞는 표현인가요? 네, 맞는 표현인가요? 그러면 이런 부분, 이런 사람들은 항상 정지되어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항상 공부만 하는 트레이더밖에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룰을 정하셔야겠죠. 먼저 학습은 하셔야죠. 배워야죠. 습득을 하신 이후에 이걸 실천에 옮기셔야 됩니다. 네. 실천에 옮기시고 그 다음에 적용을 하셔야죠. 그걸 적용을 함으로써 진정한 매매자로서의 이제 트레이더가 되는 겁니다. 이걸 자기 걸로 만들어서 자기 거에 어떠한 자기만의 룰을 만든 이후에 이걸 응용해서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셔야 맞다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계속해서 가장 강조했던 부분은 객관적인 어떠한 틀이 아닌 주관적인 틀에서의 매매 방식, 그 다음에 원칙을 수립을 하셔야 됩니다. 자발적이고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그런 사람만이 강한 트레이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개인이 주식도 마찬가지고 해외 선물도 마찬가지고 뭐 옵션이 됐든 모든 뭐 파생이 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자발적이고 독립적인 그런 주체적인 자기만의 정의, 규범 그리고 자기만의 룰을 가지고 거래를 했었을 때 그때부터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게 작동이 되는 것이지 마인드 컨트롤 뭐 저도 예전에 안정제도 먹어봤고 거래를 하면서 안정제도 정말요? 그럼요. 그리고 청심환 같은 거. 예. 청심환보다 더 이제 센 거죠. 거의 뭐 신경 안정제 네. 그런 것도 먹으면서 거래를 했었고 왜 그러냐면 네. 굉장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네, 거래를 하면서 트레이더가. 그리고 뭐 불면증도 네네. 신경과민 뭐 이런 거. 예, 그렇죠. 불면증도 있고 근데 그걸 이제 뭐 클래식 음악을 뭐 틀어놓고 거래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죠. 근데 그 모든 게 어떠한 행위 자체가 주관적이지 못하고 객관적인 것은 의미가 없는 거고 자기만의 어떠한 확고한 이러한 원칙이 수립이 되었을 때만이 마인드 컨트롤이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다면 거래를 하실 때 후회하지 말고 아쉬워하는 거래를 하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후회하는 거래는 내가 그때 손절을 할 걸,
아, 내가 그때 조금 더 먹을 걸. 이런 건 정말 의미가 없습니다. 항상 거래를 하고 오늘 내가 손실이 났던 수익이 됐던 양적인 수익은 의미가 없어요. 롱런하지 못합니다. 질적인 수익, 조금을 먹더라도 내가 원칙대로 거래를 했다라고 하면 그 수익이야말로 본인 것이 맞는 거예요. 소 뒷걸음질 치다가 얻는 수익, 그건 다시 다 토해내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자면서 주무시면서 아, 오늘 내가 아까 손절을 했더니 더 내가 뭐 매수를 들어가서 떨어져서 손절을 했더니 더 올라가 갔더라. 내가 만약에 손절을 안 했으면 더 먹었을 건데 이건 정말 후회하는 거래가 된다는 거죠. 그런 걸 후회하지 말고 좀 아쉬워하는 거래. 아, 내가 아까 거기서 뭐 이러한 액션을 취했으면 좀 더 더 이익을 봤을 건데 내일은 더 어떻게 해야겠지. 이런 후회하지 말고 아쉬워하는 거래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 자신을 부족하고 결함 있는 존재로 만들지 마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개개인 모두가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본인의 어떠한 능력이 없어가지고 거래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원칙대로만 거래를 하셨다라고 하면 시장이 안 도와준 거지 여러분들이 바보고 뭐 예를 들어서 부족하고 결함이 있어가지고 나는 저 사람보다 수익을 못 내. 지금 뭐 TV에 나오는 전문가나 멘토나 뭐 리딩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보다 나는 못해. 난 그래서 저 사람 방송을 드려야 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들도 굉장히 소중하고 충분히 강한 트레이더로 임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게 또 중요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네. 세 번째, 또 똑같은 일맥상통한 얘기인데 자신을 신뢰하시라는 겁니다. 본인이 진입을 했으면 진입하시고 나서 뭐 안절부절 못해가지고 뭐 5분마다 막 차트를 보고 아 내가 지금 얼마를 벌었니 얼마를 네. 잃었니 하지 마시고 본인이 정확하게 어떠한 원칙에 의해서 진입을 했다라고 하면 본인 자신을 신뢰를 하고 거래를 하십시오. 만약에 손실이 났다 하더라도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항상 여러분 자신을 무한 사랑하고 본인 스스로가 본인을 다독이면서 거래를 하시고 주식이 됐든 해외 선물이 됐든 진행을 하셔야지 이걸 자책하고 부정적이고 내가 이걸 왜 했나 뭐 여기서 그만둬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런 자책을 하지 마시라는 것 마셔야만이 본인의 마인드 컨트롤 이러한 모든 게 어느 정도 확립이 되고 주체적으로 주관적으로 여러분들이 확립이 됐었을 때 비로소 그때부터 마인드 컨트롤이 작동이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또 이러한 내용이 또 귀에 와닿지 않는 부분도 있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으신 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3년 5년 정도 파생이라든가 이런 시장에서 거래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아 저 말이 어떤 말이고 왜 중요한지 다시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데 뭐 자금 관리, 기술적 분석, 펀드멘털 중요치가 않습니다.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하니까 네네. 지금 힘드시더라도 만약에 손실이 많이 나서 힘드신 시청자분들 만약에 계신다라고 하면 본인을 자책하지 마시고 굉장히 신뢰하시고 다시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발판을 삼는 게 좋고 마인드 컨트롤 가장 중요한 매매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 마인드 컨트롤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또 매매하는 게 오늘 하루만 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계속 이렇게 살아남아야 하는 이 해외 선물 시장 안에서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하셔야 되만 오랫도록 매매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와닿는 네. 그 멘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마스터님이 하신 말씀 중에 객관적인 걸로 했을 때 마인드 컨트롤 하면 불안합니다. 왜냐면 내 게 아니기 때문에 진짜 불안해요. 근데 자기 걸 가지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 마인드 컨트롤이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가장 공감되는 말이 아닌가. 왜냐면 저도 사실 제 게 아닌 거 가지고 막 남들이 수익 잘 나는 뭐 시스템 지표나 뭐가 있다라고 해서 해봤는데 사실 내 게 아니라서 되게 좀만 움직여도 불안하거든요. 네네네. 자리를 뜰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거에 네. 비해서 이제 실제로 내 게 내 거인
차트나 내가 많이 실제로 좀 주관을 가지고 만든 원칙이기 때문에 그 원칙이라면 사실상 덜 불안해서 마인드 컨트롤이 좀 되는 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런 부분들이 좀 시청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좀 유념해서 좀 보시면은 가장 좀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매매가 스포츠와 좀 비슷한 면이 많잖아요. 네, 일단 또 이런 올림픽 같은 데 나갔을 때 선수들이 자기에게 맞는 그 좀 이렇게 낡지는 않았지만 익숙한 그런 뭐 신발이라든지 그런 장비를 사용하는 것만 봐도 자신에게 맞는 전략이 가장 좀 우수한 전략이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익숙한 전략이야말로 시장의 돌파 방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도 함께 생각을 해봅니다. 자, 벌써 시간이 50분이 지나갔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죠. 자, 지금 지수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 5일이네요. 5일이 지금 49달러를 막 회복을 했어요. 네, 살짝 지금 회복한 상태입니다. 네네. 일단 지금 원유 재고 발표를 10분을 앞에 두고 49달러를 다시 한번 회복을 했는데 워낙 이전에도 48달러 후반, 49달러까지는 뭐 넘봤던 숫자여서 지금은 아직은 모르겠네요. 자, 이어서 골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S&P가 떴네요. 네. 자, S&P 지수를 보도록 하죠. S&P 대에서는 2466.25포인트 다시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0.08%의 상승세로 이어가고 있고요. 이어서 골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 볼게요. 골드는 1351달러가 계속적으로, 50달러는 계속적으로 지수가 되고 있고요. 지금은 1351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주간 신규수로 수당 조건 네. 보고 좀 어느 정도 좀 금리 인상하면서 좀 멀어졌다라고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다행히 네. 30만 건 넘지 않았는데 29만 건이기 때문에 네. 최근에는 최근치로 수치로 봤을 때는 가장 높은 수치인 것 같고요. 네. 이 부분이 태풍과 허리케인과 영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네. 임금 상승률 또한 높지 않아서 아무래도 금리 인상이 좀 쉽지 않지 않냐라고 하면서 지수에는 좀 호재가 됐고요. 분명히 네네. 달러한테는 달러 인덱스 쪽으로는 좀 악재가 된 것 같고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품 가격이 좀 오르는 약간 그런 모습들을 좀 현재 보여주고 있지 않나 네. 제가 볼 때 그렇게 좀 보여지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앞서서 남한산성 마스터님이 매일같이 시황을 올려주고 계시잖아요. 골드에 대한 부분은 1345.3 위에선 매수 대응이다라는 그런 가격대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가격대는 만약에 들어갔다면 수익 구간에 계신 분이에요. 네. 그죠? 자,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유로 같은 경우에도 1.1927 위에서는 매수 대응이라고 오늘 시황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유로에 대한 가격대는 1.12750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수익권에서 잘 관리하셨다면 수익 관리 잘 하셨을 것 같습니다. 뭐 주요 하이라이트 네. 종목들은 포인트를 잘 잡아주시잖아요. 그럼요. 네. 네.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오후 4시에서 5시 이 사이에 남한산성 마스터의 시황을 매일같이 이렇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안에서는 각 종목 별로 그 시장 안에 오늘장의 시장 안에서 눈여겨봐야 할 종목에 대해서 또 가격대를 함께 짚어주시기 때문에 시황도 많은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무엇보다도 신세계 안에서 프로그램 다운 받으셔서 남한산성 마스터의 신호를 받아본다라고 확인해 주신다면은 더욱더 섬세하고 더욱더 정확한 해외 선물 전략을 매일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지금 바로 실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다양한 이슈와 함께 마스터님의 이런 마인드 컨트롤 강의까지 정말 알찬 시간이었는데요. 마스터님 오늘 어떠셨는지 네, 짤막하게 소감 들어볼까요? 제가 이제 여기 신세계 출연할 때마다 어떤 또 이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뭐 네. 마인드 컨트롤 그다음에 또 기술적인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몰라서 제가 네. PPT로 오늘 여러 개 네. 준비를 해왔는데 마치 또 이제 여쭤본 게 또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맞아요. 오늘 이제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또 많은 걸 느꼈겠지만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적이지 마인드 컨트롤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술적 분석, 펀드멘탈 물론 중요하겠지만 마인드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마인드 컨트롤에 대해서 뭐 깊은 뭐 내용은 제가 말씀을 못 드렸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다시 되새겨가지고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하고 오늘 또 제가 출연해서 여러분들께서 또 좋은 정보 가져가셨으면 굉장히 좋았겠다 이런 또 생각이 들고 다음에 또 뵙게 된다라고 하면 또한 제가 더 좋은 팁 또 정보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마인드 컨트롤에 대해서는 짧게나마 말씀해 주셨지만 마스터님을 직접 이렇게 보고 또 시황에 대한 부분 이전에 또 해외 선물의 신에서도 활약하셨던 부분만 봐도 그 부분을 잘 몸소 체험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요 남아상승 마스터와 김정철 해설위원님과 함께 했고요. 두 분과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신세계 2부까지 저희 2시간 알차게 남한사성 마스터의 뷰로 해외선물 전략 꼼꼼하게 짜드렸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신세계 2부 2시간 동안 알차게 이어갔는데요.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